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다양한 지역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50 플러스 센터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사랑의 켈리 엽서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봄날, 영등포 50 플러스 센터가 가정의 달을 맞아 커뮤니티 연묵 켈리와 수묵 팀과 함께 사랑의 켈리 엽서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준비한 켈리 엽서는 100여 점. 엽서 한쪽엔 드라이 플라워가 붙어 있었고 다른 한쪽엔 글귀가 정성스레 적힌 모습이었습니다. 글귀 내용은 희망, 사랑, 소망, 삶은 작은 것에 위로받는다 등 수십 가지였습니다. 센터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예쁜 켈리 엽서의 모습에 시선을 뺏겨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귀를 신중하게 고르는 시민들. 켈리 엽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입가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글씨도 마음에 들어요.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평화가 깃들어야죠. 깃들 거예요. 연묵 켈리와 수묵팀은 7년 전부터 결성돼 주일에 정기 모임을 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센터에서 켈리 수업을 수강한 후 관련 자격증까지 딸 정도로 캘리그라피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저희는 영등포 50 플러스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여묵 켈리와 수묵이라는 커뮤니티고요. 글씨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조금 어르신들과 어린이들한테 작은아마 기쁨을 주고자 저희가 이제 직접 그 꽃을 만들고 글씨를 써서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영등포 50 플러스 센터와 연묵 켈리와 수묵팀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문화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CNB 뉴스 노준영입니다.